부동산 회사의 서비스 회사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고객사에서 저를 스카웃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새로운 보스가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잘려요. 해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외국인으로서 취업비자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잘리면 한달 내에 출국을 해야 돼요. 나라를 떠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시키는 대로 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성과가 미달이냐. 그랬더니 제 보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MBA 나온 애를 뽑았는 줄 아냐.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과 저의 시점이 얼마나 다를지 제가 몰랐던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통역사를 했었기 때문에 뭐 영어 좀 하는 그쵸. 사람이었고, MBA 나왔지, 또 AICPA라고 미국 공인회계사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제 보스의 눈에는 외국인이 영어를 해봤자 미국 사람보다 못하죠. 그리고 MBA 나왔고 그렇지만 부동산 업계에서 미국에 살지 않았으니까 그쵸, 미국 그쵸. 부동산도 몰라. 외국에서도 제가 부동산을 했던 게 아니라서 외국 부동산도 몰라. 그냥 대학원에서 나와서 한 1, 2년 경력 쌓은 애송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시점이 너무나 차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알고 제가 그걸 느낀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점을 바꿔야 된다. 그거를 자기 실력보다 인정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그러면은 아까 이제 같은 노력을 하고도 인정을 더 받는 사람과 덜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작가님은 덜 받으시는 편이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보스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 그 보스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왜곡된 시점이 교정이 된 건가요? 사실은 그분은 그렇게밖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봐. 이렇게 왜냐면 그분도 자기도 불편한 얘기잖아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오는 걸까? 그리고 다른 분, 잘하시는 분은 어떤 면에서 잘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건가? 그걸 관찰을 한 거를 제가 책에다 쓴 겁니다. 저는 이제 작가님 그 커리어를 보고 그냥 놀랐는데, 그 세계 부동산 1위 다국적 기업, 이거 네. 어디예요? CBRE라고 하는 이게 회사에 전 세계에서 다녔습니다. 가장 큰 부동산 회사인가요? 맞습니다. 거기서 한국 최초 여성 전무였어요? 근데 네. 이게 여성이 최초인 거예요? 아니면 한국이 최초인 거예요? 한국 여성으로서 최초인 거죠. 그럼 이제 한국 네. 남성은 계셨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그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선입견을 깰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선입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쵸. 남성 리더에 대해서도 선입견이 있기는 한데, 여성 리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입견이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여성 리더가 되면,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무서운 언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미인계를 쓰는 예쁜 언니이거나,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둘다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입견을 깨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약간 무장해제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약간 더 관찰을 하고 약간 더 좋게 봐주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뭐 미국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뭐 별거 있겠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제가 아니라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예, 그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죠.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줄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을 줄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리더십 측면에서는 따뜻한 리더십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 무섭고, 정말 그, 왜, 아주 겁나는 그런 분들, 엄격한. 예, 그런 카리스마 장렬인 분들, 그런 분들 많이 봤지만, 그런 분들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따뜻한 리더십을 주장했는데, 그거를 좀더 좋게 봐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영어를 조금 하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보스들이 조금 더 좋게 봐주신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따뜻한 리더십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일단은 말 한마디라도, 왜 옛날에는 뭐, 아니, 작가님은 젊으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 옛날에 회사를 들어갔을 때는 막 화나면 책상 뒤집는 분, 뭐, 재떨이 그런 일 던지시는 분, 봤습니다. 이런 분들 계셨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막 대걸레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근데 그런 리더십이 저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고, 그런 공포를 활용하는 그런 리더십은 저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모티베이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뭐 차갑게 질책하기보다는 따뜻하게 네. 격려해주고 뭐 그러려고 이런가요? 노력을 했지만 물론 저희 팀에서는 또 언제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다른 리더분들하고 확실히 좀 차이가 있었나요? 이게 뭐팀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게. 저는 그러기를 기대했는데 뭐 모르죠. 또 팀원들 얘기는 또 어떨지. 성과적으로 어쨌거나 나왔기 때문에 뭐 계속 임원까지 하셨던 거겠죠? 네, 처음에 회사를 들어갔을 때 제가 처음 회사를 들어갔을 때그 한국에서 부동산 경험이 전혀 없이 그쵸. 그 부장급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하려는 역할이 딱 외국에서 하던 그 역할이었어요. 비슷한 그 경험을 했던 거라서 외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온 사람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좋게 보려면 한없이 좋게 볼수 있고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경험이 없는 거를 나쁘게 보려면 또 아, 한없이 그쵸, 나쁘게 볼수 그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제가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그 동종업계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자란 분들, 이런 분들은 분들에 비해서 제가 뭐 인맥도 없고 그리고 뭐 경험치도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저한테 대놓고 1년 못갈 거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엄청 컸죠. 결과적으로 잘하셨기 때문에 이제 전공까지 하신 거네요. 좋게 봐주시면, 네. 임원이 그 된다는 게 진짜 많은 그 직장인들 꿈이잖아요, 진짜. 뭐 기사 보면은 뭐 0.01%가 이제 임원이 단다, 이런 얘기도 네. 있는데, 그 임원이 달기까지 어쨌거나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잖아요.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일단은, 책임감이 굉장히 컸어요. 책임감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임원이 되면 뭔가 혜택이 많을 거라고 그쵸,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뭐 차량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판관비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요즘은 일단은, 생각보다 임원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쵸, 그쵸, 왜냐면 오래 일하는 임원이, 거. 네, 임시 직원의 약자라는 건 알고 계시죠. 어차피 오너가 아닌 이상 그 회사를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또 가늘고 길게 가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 그쵸.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임원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일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임원이 좋은 거는 인정받았다는 느낌은 받아요. 처음에 됐을 때. 내가 이 네, 분야에서 네네, 그래도 이 회사에서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임원이 되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리더십에게 요구되는 그런 스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영업력 당연히 그리고 뭐그 그다음에는 조직 관리, 그다음에 인성 뭐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골고루 갖춘 사람을 임원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다른 거는 그냥 고만고만한데 한 가지가 특출나서 임원이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영업력이에요. 아. 근데 이도저도 아닌데 임원이 되는 네, 분도 네,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 어떤 윗분의 네. 가려운 부분을 아주 음묘하게 아. 긁어주시는 분. 아. 근데 이런 분들이 임원이 되면 네. 그 술자리에서 가장 달근달근 씹히는 오징어가 되죠.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럼 그 직장생활 하실 때 회사 일에 대한 그 생각이랄까요? 뭐,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임원이지만 어쨌건 내 회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뭐 임원분들, 한국의 기업의 임원 만나면은 전 진짜 회사에 헌신을 하셔서 가정과 회사의 밸런스가 아니라 진짜 회사의 일부로 살아가셨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작가님. 근데 임원이 네. 되는 분들은 대부분 네. 회사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작가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거의 일밖에 생각 안 하고 산 세월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요즘 52시간, 주 52시간 네. 근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약간 주니어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걸 적용을 하는데 네. 임원들한테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아, 안 되고 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보스들은 네. 뭐 주말이고 뭐고 아무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요. 아, 외국인들도 그래요? 외국인들은 더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 미국에 있을 때도 제 네. 보스는 네. 답장 이메일이 오면 답장을 하루 내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왜 요즘 아이폰 네. 요즘 스마트폰이 생겼잖아요. 네. 그때는 당시에는 블랙베리였죠. 네. 그게 생기고 나서는 거의 한 시간 이내에 답장하기 기대요. 아... 그러니까 일할 때는 엄청나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임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아 진짜 그런 생각이면 진짜 MZ 세대하고 갈등이 크겠네요. 그러니까 MZ 세대는 그렇죠. 아예 그렇죠. 꺼놓거든요. 온에 오프가 분명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 근데 제가 본 MZ 네. 세대들은. 네. 생각보다 일에 열정이 꽤 있으신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그리고 성취욕구가 많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이제 입사해서도 네. 저한테 어떻게 임원이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만큼 욕심 있고 네. 잘하려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아. 네. 세계 1위 회사에 있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 많이 가지 않았나. 네, 우수한 인재들 많았죠. 네. 그럼요. 훌륭한 분들 있었습니다. 그 이제 보니까 석사학위를 3개나 따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3개를 따시게 된 거예요? 제가 토역대학원을 나왔고, 네. MBA를 했고, 네. 그 다음에는 그 부동산 석사를 하나 더 했어요. 아, 네. 그래서 3개가 됐는데, 네. 제 친구들은 네. 저를 보고 다학력자라고 놀려요. 다학력자. 네. 왜냐면 석사는 3개 했는데 네. 막상 박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고학력은 아니고 다학력이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가방끈 길어서 너는 뭐 칭칭 메고 다니겠다, 뭐 줄넘기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놀림 엄청 많이 받았고요. 네. 저는 공부를 많이 하면 네. 더 인정받겠지라는 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네. 학위나 자격증은 네. 회사에 발을 들여놓기에는 도움이 돼요. 아, 진입하는 데는? 그쵸. 그런데, 네. 일단 들어가면 별 소용 없어요. 일단 들어가고 나면, 네. 문제만 더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네. 학위 많죠? 네. 자격증 많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나는 더 대우받아야 될 것 같은데, 대우는 아, 없거든요? 아, 똑같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불만이 더 쌓이고, 더 화가 나요. 아 근데 그 석사를 하셨으면은 네. 박사를 딸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 왜 석사를 따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이.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네. 네. 아 저도 이제 그 대학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셨군요. 학부 다닐 때 조언을 구했는데 네. 석사를 두 개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오히려 다른 분야에. 아 네. 그게 도움이 될 때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갈증은 생겨요. 왜냐면 박사를 해야 그래도 네. 한 분야에서 그래 내가 그래도 그쵸. 박사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끝이죠 그게. 그쵸. 네. 근데 석사는 그런 기분은 사실 없거든요. 아. 지금은 박사는 네. 생각 없으세요? 공부에 더 이상 생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공부 더 한다고 그러면 네.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